네, 안녕하세요. 골수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주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인내하겠다면서 완화적 기조를 다시 확인했고요. 또 이날 나온 기업 실적들도 호조를 보이는 등 좋은 소식들 많았습니다. 이날 다우와 S&P 500 지수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만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0.23% 오른 3,2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연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1054선까지 고점을 높인 뒤 현재는 0.85% 오른 1053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주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 확대 소식에 오늘 특히 LG이노텍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최근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2차전지 섹터, 오늘은 소재주와 함께 장비주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키오스크나 원전 등 개별 섹터들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 수혜주들은 오늘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렇게 IT나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오늘도 코스닥 쪽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앞순서에서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턱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 조금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환율이 아침보다 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개장했을 때에는 1144.5원 정도, 44.6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47.8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2, 3원 정도 좀 다시 좀 올라왔고 사실은 이제 11시 이후에 저희는 환율이 추가적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환율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안 좋은 이유는 뭐 우리나라 영향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영향이 좀 되게 큰 상황이고 중국의 영향 때문에라도 뭔가 이제 지금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원화도 또 같이 약해지고 이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달러가 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나오는 중국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가 좋아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환율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나온 이 지표들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 양호합니다. 뭐 예상치보다는 뭐 전년 대비 GDP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뭐 산업 생산이나 GDP나 전체적으로는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기 때문에 현재 뭐 11시 지금 5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현재 시간 이후에
이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해서 좀 낮아질지 높아질지 낮아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은 오늘 시장 상승폭을 좀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상승폭 좀 줄이고 반대로 뭐 코스닥 종목 위주로 돌아가면서 코스닥 시장만 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 좀 좋습니다. 뭐 이슈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이슈들인데 애플에서 생산량을 20%가량 늘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에서는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니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뭐 완성품의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반기에 좀 풀린다라는 전망을 좀 애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들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아까 말씀해 주신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이 오늘 1,600억 정도 들어와 있고 코스피가 지금 4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인데 그 전기전자에만 지금 1,600억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지금 1,200억을 매도할지언정 반도체에선 1,600억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외국인이 340억 정도 매수 중인데 코스닥은 23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좀 몰려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종은 좋아질 거다라고는 저희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3호로 시작하는 뭐 고세피 퀴즈 냈을 때 누가 이제 오답으로 3전 이제 올라가나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편이니까 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장기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환율이 0.4원 정도 더 내려가는데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필요하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7.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다고 하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잘 나왔다는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또 우리나라 환율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율의 흐름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 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고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흐름과 함께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뭐 미미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다라는 다시 한번 분석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고수에픽 종목도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서원인데요. 서원 이제 구리 관련주인데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최근에 움직인 건 이제 정식 테마에 좀 엮여가지고 움직인 측면들이 있고 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꽤 적지 않은 이제 종목들이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전문가님들께서는 정치 테마주는 이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 전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던 건 내 계좌의 수익을 불릴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라도 내가 사서 마이너스면 그거는 나한테 안 좋은 종목이다. 정치 테마주라도 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정치 테마주는 1등 후보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조금 이제 그 지지율 1위가 아니라 뭐 좀 이제 2위, 3위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퍼 치거나 이럴 때 이제 오히려 확 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등 후보들은 사실 1등 후보들의 종목들은 이미 올라가 있는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은 한 2위, 3위 이런 이제 후보들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빠질 구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확실히 살아있는 종목도 위주로 접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시 테마주라도 수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자리가 복제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던 자리가 한 2,800원 정도 구간인데 한 이런 구간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급등을 해줬던 자리입니다. 이제 지지율이 좀 뒤집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단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일단 목표일 것 같으니까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오늘 어떨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거 저희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다 읽어봅니다. 아, 읽어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상담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단타로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단타로 들어갔다는 것과 물렸다는 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단타로 들어갔다는 건 기본적으로 짧은 손절까지 잡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치러 들어가셨으면은, 그런 걸 물렸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잘못 사서 잘못 판 거예요. 못 판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정말 하실 수 있고, 내가 손절가를 작게 잡고, 손절가를 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내가, 아직 그 단타를 잘 칠 수 있는 장인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초보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힘든 구간인데 지금 현재 서원의 구간은 F1 레이싱장인데 여기에 티코를 끌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수들은 좀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하지만 내가 선수가 아니라면 들어가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매매에 대한 조언 함께 제시해드렸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 절반 수익 실현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매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장이지만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는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치고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들도 좀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이제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도 얘기를 해 드리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그 포트폴리오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돈앤커님하고 할 때 이제 첫 회 강의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강의를 드렸던 것들을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지금 같은 구간에 좀 지지부진하게 다시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가는가,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양봉 음봉도 모르고 지금 돈 벌겠다고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다 잡을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뭐 오시는 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그 QR코드 들어와 계시면은 저희가 그 노란톡 안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링크를 올려드리면 클릭만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세상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날처럼 뭐 채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재밌는 시간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7월 15일자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종목 이름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세 가지 글자, B로 시작하는 B땡땡 종목인데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B로 시작한 세 글자라면 바로 답부터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오늘 종목은 9,000원대 종목이고 오늘은 한 3.5% 정도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침에 비해서 한 3.5% 정도 올라오면서 현재 9,000원 중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실 업종이 방송용 디스플레이랑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적혀 있고 특히 방송용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소니 다음 2위를 차지하는 생각보다 되게 좋은 회사인데 사실 저희한테는 이 방송용 디스플레이보다는 블록체인 사업으로 더 익숙한 회사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태까지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도 꼭 뭐처럼 겨울에만 올랐다가 이번에 되게 많이 하락했던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인이 지금 그랬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의 업종은 뭐 디스플레이다 뭐 이렇게 있지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사업, 블록체인 사업, 암호화폐 사업이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이 종목은 사실은 뭐 디스플레이보다는 블록체인을 생각하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쉽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대부분 디스플레이보다는 이 블록체인 관련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저희 정답을 모르시겠다 하셔도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참고를 할 거거든요. 이 종목도 지금 구조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요? 뭐 거의 뭐 15층, 16층에 아 여기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지금 뭐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9층입니다. 9층에 있는데 지금 15층, 아이고. 16층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사람 있다 살려달라 이런 이제 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여러분들 잘 많이 쓰시는 뭐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빗썸의 기획과 개발을 하고 있는 참여한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빗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죠.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어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있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화폐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과세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층, 16층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뭐 이제 뭐 그 비명을 지르면서 저희한테 살려달라는 문자가 많이 왔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역발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사실은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앞으로도 프로젝트들을 발굴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아까 이제 저희 정치 테마주랑 같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면 어차피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되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회사만 사야 되면 우리 전부 삼성전자만 사야 돼요. 근데 개별주들도 하고 작은주들 하고 큰주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면 우리가 물론 재미가 너무 나쁘거나 하지면 안 되겠죠. 네. 손을 댈 필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조금 많이 빠졌을 때 볼 수 있는 B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종목인데 아 지금 오답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비욘세가 나왔는데 비욘세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비친구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비욘세도 좋고 비친구도 있고 또 저는 역시 그 제가 이제 먹는 거 좋아하긴 하나 봐. 네. 비비큐가 제일 먼저 보여가지고. 아 진짜요? 비비큐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재형은 비친구 비타민 뭐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재미있는 오답들, 유튜브나 저희 이제 노란톡에 올려진 이런 재미있는 오답들이 저희 방송을 풍성하게 또 주식 보다가 지금 좀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땡땡을 보시면서 우리가 비친구라든지 BBQ라든지 이런 것들, 비욘세를 떠올리고 옛날 이제 그런 재미있는 오답들 보면서 한번 웃음 지으면 또 사실 주식할 때 마음이 또 멘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다시 또 안정이 되고 하는 거니까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재미있는 오답이 저희 방송을 굉장히 또 재밌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인데 어떤 오답이 제일 재밌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저는 주세요. 저는 비비고요. 비비고요? 네. 그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주 먹어요. 그러면 오늘은 취향이 다 갈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달라요, 취향이. 자, 오늘도 이렇게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간단하게 암호화폐 관련주다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비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에서는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6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농심 매수가 31만 1000원, 비중 15%입니다. 하반기까지 보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30만 7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분 보유 괜찮을까요? 사실 그 주식을 많이 안 하시거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차라리 이제 무던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 롱텀으로 보신다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작년 어떻게 보면은 남들 다 올라갈 때 좀 하락하고 지금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 27만 원대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조금씩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휴팅 한번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지만은 31만 원 정도면 사실 크게 지금 현재가랑 이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차트를 쭉 보시면 한번 강한 상승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횡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면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도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까지 주고 조금씩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롱텀으로 보실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1분기가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전년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두 배 이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2019년에 788억이었던 영업이익이 1600억까지 찍혀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외식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뭔가를 해먹고 됐을 때 역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하반기까지 롱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쭉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 충분히 하반기 긍정적이니까요. 앞으로 쭉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9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페스 아크 매수가 49,0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 전략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현재가 47,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고점쯤에 매수를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네페스 아크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네. 오늘 그래도 매수세 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반도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요즘에 그런 게 아니고 뭐 2, 3주 정도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략은 좀 유효를 하고 다만 이제 방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매수가가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너무 이제 지루한 구간 때는 안 보고 계시다가 이제 좀 반도체가 올라오는 흐름들에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남들이 볼 때 같이 보게 되면은 가격은 전고점이랑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은 그럴 경우에는 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빠지면 더 매수할 수 있게끔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서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네페스아크가 지금 가격이 되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아직까지 많이 안 붙어주고 있는데 이 네페스아크도 이번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투자 증설 이야기 나왔을 때 뭐 네페스아크가 직접적으로 호재를 받을 건 없지만은 이 CIS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보유하는 쪽으로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매수가가 높아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니까 한 매도 목표는 한 52,000원 정도만
좀 짧게만 보시고요. 대신에 나중에 좀 눌리면은 뭐 4만 5천 원까지 눌리면은 뭐 그때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격적으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의견 드렸습니다. 5만 2천 원 정도 이제 목표가로 해서 보유해 보시고요. 만약 4만 5천 원까지 밀렸을 경우에는 좀 업황의 흐름 함께 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73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선제 매수가 7,000원의 비중 100%인데요. 주식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추천만 믿고 샀다가 너무 물려서 빼도 박도 못하네요. 손절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6,0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한 7,980원이라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손절을 했는데도 비중 100%라는 거 보니까 이 종목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추천을 받은 게 유료방에서 들어가서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광고를 쏘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한 5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들어와 계시면은 아마 10초 후에 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이상한 것들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익을 보시겠다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광고도 많죠.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은 100% 수익 내준다, 200% 수익 내준다. 근데 그런 이제 사기꾼들도 문제지만은 그 100%, 200% 수익을 믿고 여러분들 돈을 쓰고 있으신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건지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 추천을 해주는 건지 한번 이 종목을 보시고 내가 한번 복귀를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추천드려서 했던 그 정치 테마주 서원은 수익을 20% 넘게 주는데 이 종목은 고점에서 그 물량 받아낸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그 지금 이 종목이 소위 말해서 조금 선발적으로 나와 있던 후보님의 엮여있는 주식인데 지금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 5,000원대 이게 내려오면 사실 5,000원대도 깨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테마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갔다가 거품이 꺼지면 거품인 건 맞아요. 솔직히 인정을 하실 건 하셔야 돼요. 거품이 빠지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데 원상태가 어딥니까? 지금 3,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정치 테마주라도 돈을 주면은 돈이 되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가기 전에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미리 우리가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더 갈 거라고 찾으면 사실은 지금 이런 결과가 되고 오히려 가기 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면 대기를 하고 계시면 오히려 수익이 되는 거 완전 반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대기를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하셨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5,500원 선까지 깨지면 정말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5,500원까지만 보시고 대기를 좀 보유를 하시고 5,500원이 깨지면은 비중도 100%예요. 손절 못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렸다고 손절을 못 하시면 손실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5,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죠. 그리고 유료방이든 뭐든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좋지만은 잘 선별하셔서 추천해 준 종목 내가 좀 냉정하게 보셨어야 돼요. 전문가가 추천해 준다고 저희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희가 추천해 준 종목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제 매일 브리핑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리를 보시고 소비중으로 접근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100%씩 들어가시면 결국 내 돈은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초보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매매. 아까 농심 이런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탐욕인지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인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5,500원 마지막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선제는 손절가 5,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닉스 매수가 11,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인데 이 정도 IT나 2차전지 쪽으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200원으로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이슈들은 없는데 어제도 한번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왔고 오늘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회사 자체의 뭐 업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가 아니고 어제 뭐 14,000원까지 이제 윗골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목표가는 딱 그 정도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 다시 기회 주면은 최소 절반,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수익신을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뭐 16,000원 넘는지 확인할 정도로만 좀 가져가 보시되 뭐 지금 세로닉스가 앞으로 뭐 되게 좋은 회사다 앞으로 뭐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어제 기관에 대량 매수 한번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만은 오늘도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아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위쪽에 매도 거래량도 적지 않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14,000원까지만 수익을 많이 좀 챙겨 두시고 잔량 조금만 남겨서 추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만약에 추후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전까지 12,000원 정도 못 지키는 흐름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다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과 12,000원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첫 번째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고스에픽 종목 이차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B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이름 힌트를 좀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이름 힌트 좀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제 사진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B는 어차피 나온 거니까 어때요? 잘했죠? 아니, 저는 되게 순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발음이 이제 점 하나 차이로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좋아하는 점 하나. 아, 그럼요. 점 하나 차이로 비슷한데 근데 일단은 이제 말쑥하게 생긴 이제 제 친구 네. 저와 동갑인 이제 B 씨가 나와 있고 그분이 이제 이 텐트로 텐트 옆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또 딱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이제 있고 뒤에 그렇죠. 이제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텐트와 유사한 발음을 써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니까 지금 이제 정답을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비차박, 비친구, 비캠프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네. 아까 보니까 비틀즈 나왔고, 재밌는 오답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광고하고 그 한국선제 말씀을 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양심도 나왔습니다. 비양심도 나왔습니다. 근절해야 되죠. 그럼요.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비세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세유? 비세유. 수익을 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네. 오답들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때 재미있는 오답과 함께 정답도 좀 써주셔도 됩니다. 정답과 오답을 비교해서 써주셔도 되고 일단 B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B가 텐트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의 네. 단어를 써주시면 오늘 뭐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또 암호화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위에서 지금 비명 지르고 계신 분 많으실 거면 14층 15층 사람 있어요 뭐 이러면서 구조대만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 기다릴 때 우린 지금부터 싸게 사서 사실은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고 사실 오전보다 한 3% 넘게 지금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종가쯤 보시고 소비중 정도로 접근해 보셔도 되고 난 3, 4% 오른 종목 사기 싫다 하시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정답과 혹은 재미있는 오답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리 장전에 이런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장전이 되었던 종목이 아까 보니까 뭐 10몇 프로씩 올라가가지고 VI 걸려있고 그러던데 그런 좋은 종목들 저희가 미리 장전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문자, 재미있는 오답 혹은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 B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 오늘 이름 힌트는 제가 좀 이긴 것 같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요? 아니, 왜냐면은 네. 제가 힌트를 뭘 줄까 해서 텐트를 생각했는데 텐트가 나오길래 아, 그래요? 포기했습니다. 아, 통했네, 그러면. 지지쳤죠. 지지쳤어요. 아, 제가 오늘 이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힌트를 또 사진 힌트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줄이니까 좀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 세 글자의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능기업 매수가 2,800원에 비중 5%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종목 더 보유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현재가 2,5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쯤에 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매수 후에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응만 좀 잘 하시면 되시고요. 진행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설 중소형 종목들이 요즘에 뭐 움직일 만한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기 뭐 대권 주자들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뭐 광역 시장들, 이제 시장분들 이제 그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냥 뭐 정책에 대한 뭐 수혜를 받는 일명 뭐 정책 테마주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 주는데요. 뭐 진행기업도 뭐 건설 중소형 업체이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시청자님 매수하신 2,800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지지 구간이 되게 저렴한 구간이었어요.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탈되고 전저점인 2,200원 정도까지 오히려 좀 열려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조금은 좀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 비중이 5%니까 지금 이 정도는 좀 추가 매수를 가능한 구간 정도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2,300원 밑에 2,2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손절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단기성으로 소액 정도 추매를 해서 뭐 지난번 매수를 했던 2,800원 정도 목표가로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2,800원이 제가 중요한 가격이라 했잖아요. 거기 한번 깨트렸으면은 나중에 올라올 때 거기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2,800원 이후에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 2,300원 이탈하면은 손절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문자 66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언테크 매수가 71,800원에 비중 25%인데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제 항공 우주 관련주인데 71,800원에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좀 예전에 그래도 좀 매수하시니까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분 더 보유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버진 갤럭틱에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우주 여행을 하는 거 동영상을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봤는데, 이제 우주 시대가 얼마 안 남은 느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슬슬 이제 그, 표 하나에 뭐 3억 5천인가요? 우리나라 또는 2억 5천인가 하는데도 벌써 몇백 장이 지금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미래성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주 항공 테마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동체 위성통신에 안테나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위성 방송 수신할 때 쓰는 안테나 같은 경우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테마로 올라갔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 테마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횡보를 겪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거의 이제 올라갈 때 따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올라가면은 가격 조정을 주고 또 기간 조정도 주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를 주거나 같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기 좀 아쉽지만은 이 종목이 만약에 58,000원대까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 지금 깨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진 갤럭틱이나 아마존 쪽에서 그리고 스페이스X 이런 이제 모멘텀들은 남아있죠. 사실은 되게 좀 롱텀 모멘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옆으로 이제 누워버리면 어디까지 누울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58,000원이 깰 때까지는 보유는 하시지만은 내 마음속에 보유 기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을 사실 때 사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할까요? 혹은 어떻게 이제 뭐 물타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초보분들이 주식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같이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종목을 사기 전에 적어도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보유 기간 세 가지는 정하고 최소한의 시나리오는 쓰고 종목에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도 최소한 손절가 58,000원이면은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들을 좀 잡고 대응해봤으면 좋겠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괜찮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보유 기간도 정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종목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GETS 매수가 24,910원에 비중 26%입니다. 제가 사고 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GETS는 폐기물 처리 관련주죠. 최근에 뭐 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그 코로나 수혜 같은 것도 좀 받으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KGETS라는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24,900원이면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지금 가격을 싸게 샀으면 뭐 25,000원 갔다가 22,000원까지 좀 내려와도 조금 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5,000원을 샀는데 22,000원까지 내려오면 타격이 커요. 타격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20일선을 좀 이탈을 했고 그리고 같은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KGETS 종목 상담 주신 분 두 분이 더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안 되면 추가적으로 또 해드리니까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게 마찬가지로 손절이었어요. 이미 20일선을 뭐 터치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이미 좀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하고 왔는데 21선 한 번도 안 건드리고 꾸준하게 상승 강하게 했던 종목인데 이번에 21선 처음으로 터치하는 구간이면은 내줄 건 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라도 속임수일지더라도 내가 사고 나서 처음으로 이 종목이 안 했던 짓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살은 띄워주고 나서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또 비중이 26%면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자리 2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절반 이상은 좀 손절을 좀 하시고 정말 나중에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0,000원 초중반 때 다시 보세요. 10,000원 초중반 때 다시 보셔야 되시고 KGTS가 그간에 뭐 좋은 실적 얘기 나오고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매각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올라갈 종목이라면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지금은 흐름이 안 좋은 구간 눌리는 구간 충분히 나올 테니까 절반 정도는 손절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매수가도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21,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21,000원 이탈 되면 절반 이상 비중 줄여주시고요. 10,000원 초중반대에선 다시 접근해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피해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B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비덴트입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500원 잡으시면 되는 종목이고 사실 매수가는 9,250원 저희가 항상 똑같이 가져오죠. 이제 시초가를 잡아왔는데 그거 좀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다는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이 가격대에 지금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 14,000원에서 15,000원대 이 가격대에 사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는 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오히려 저점 확인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흐름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바닥 잡고 횡보하면 석 달 해주고 지금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셔야지 막 암호화폐 뉴스 나온다고 14층, 15층, 16층 막 들어가셔가지고 가지야 하다가 이제 정말 이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 선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되 그런 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여러분 돈으로 지금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돈을 퍼주는 것밖에 안 돼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되면 경험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비덴트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조언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바로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확인해 볼 문자는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정답 비덴트입니다. 오늘 점심은 매콤한 비빔면 어떨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메뉴를 골라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심 메뉴 추천과 또 센스 있는 오답까지 매콤한 비빔면 어떨까요?
아, 비빔 좋죠. 저도 이제 비빔면 되게 좋아하는데 첫 끼는 그래도 아침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첫 끼는 밀가루를 먹으면 요즘 이제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네. 옛날에는 강철도 씹어 먹는다 그랬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첫 끼에 밀가루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좀 연약하고 아까 저희 메이크업 봤는데 메이크업 쓰는 게 저보고 느낌이 보기엔 안 그런데 가련한 느낌이다. 좀 가련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디스만 네. 다음 달 정도는 비련의 비련의 남자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요즘 좀 이제 위장이 조금 밀가루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첫끼 네. 비빔면은 패스. 오늘 저녁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녁에 좀 고려해 보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중간 정도의 문자 네,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또 힌트 칭찬해 주신 분 문자를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5950번님은 비가 텐트 속으로 들어가네요. 정답 비덴트입니다. 이게 정확한 저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 8044번님, 앵커님 힌트 너무 귀여워요. 비덴트 대박나길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텐트 안에 비씨가 들어가 있는 거를 해놓고 싶었지만 저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컨버스 붙이는 것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저희가 종목을 보고 사실 방송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텀이 없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힌트를 생각해서 후다닥 만드는 것도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오늘 그 도원 앵커님의 패션과 어울리는 귀여운 힌트가 아니었나. 아, 그래요? 꼭 패션 칭찬을 해주라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누가요? 유튜브에서 왜 패션 힌트, 칭찬 하나 없이 시황을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마감 시황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여운 패션과 같이 귀여운 힌트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0935번님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B씨랑 진짜 친구냐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마음속에 원웨이 러브라고 할 수 있죠. 또 아니면 같습니다. 그냥 동갑이라는 말이에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전일 환율이 연고점을 찍고 여기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파월 있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시장도 좀 안심이 됐는데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태고요. 환율도 전일보다는 조금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그래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면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내 힘으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25%의 강세 속에 3,272포인트 선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지금 받쳐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개인들은 함께 매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다시 올려 세우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탄력을 많이 붙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연고점 터치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0.95% 상승한 105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수급은 현재 기관은 매도세, 외국인이 역시나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코스닥 수급도 코스닥 지수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연일 지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살펴볼 텐데요. 5일째 쉼없이 상승을 하더니 연일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여기에 지금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분기는 물론이고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현재 목표 주가가 24만 원에서 38만 5천 원까지 올려 세운 상태인데요. 오늘장에서도 8%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26만 5,8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납품 업체에 아이폰 생산량을 20% 늘리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일 뉴욕 시장에서도 애플이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지금 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앤디포스가 14%대, LG이노텍이 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ITM 반도체도 10%대 상승을 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
이어서 지금 DO에 관련된 이슈들 안고 있는 치과 치료 관련된 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O가 실적은 좋을 것은 물론이고 최대 주주가 매각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오늘 DO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섹터로 묶이는 종목들도 함께 상승 펼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임티움이 4%, 오스템 임플란트도 3%대 강세 속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톡스 관련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휴젤이 미국과 유럽 내에서 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톡스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휴젤 12%대 급등세 보여주며 27만 700건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 쪽으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95%대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흐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